안녕하세요. 문정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찾아뵙고 제가 조리원에서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벌써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그리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지요? 저는 그 이후 이제 조리원에서 퇴소를 해서 집에 무사히 귀가를 했어요. 벌써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희 찬이도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고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힘도 이제 많이 생겼고, 오늘 영상 촬영을 아기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아기가 목을 이제 막 가누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빠른 편인데, 아직 앉아있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도 다음 영상 때에는 우리 찬이와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몸도 정말 잘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일상 생활에 복귀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조리원에서도 좀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제 느낌상으로는 되게 회복이 다 되었겠다. 회복이 다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미리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좀 자제를 하면서 지냈어요. 춤 진짜 너무 추고 싶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좀 쿠카라차라도 조금 연습해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돼서, 조심조심 하며 연습도 하고 그렇게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 주가 벌써 6월이에요. 6월부터는 제가 이제 일상에 복귀를 해서 제가 맡아 했던 수업들도 이제 복귀를 하고 더불어서 6월에 단체반도 새로이 개강을 해요. 6월 16일에 개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업명은 룸바 심화반이에요. 통합 루틴을 하는 게 맞는데, 통합 루틴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수업은 아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텝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스텝들을 좀몇 가지 추려서 3개월이라는 기간의 과정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항상 진행을 할 때요. 목표를 항상 잡고선 제가 진행을 하는데 그게 저에 대한 목표가 아니고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목표를 잡고 항상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이 반도 마찬가지로 제 나름대로 그리고 수업을 들으실 분들의 목표를 잡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번에는 여성분들만 모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더 많은 분들과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또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그 수업의 질이 더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분의 인원 제한을 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요. 매주 수요일 주 1회 1시간 반씩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 1시간 10분은 저와 트레이닝을 하시고 나머지 20분이라는 시간 동안은요. 저희 선생님 중에 정말 수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임하려고 하고 또 임하고 있는 이유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저희 제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까 남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들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진 선생님과 콜라보로 진행을 하게 되고, 더큰 시너지 효과,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춤이 내가 목표한 것만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실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임하며 예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곧 시간표가 또 개편이 돼서, 새로운 시간표가 곧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제
제 강의 말고도 몇 강의들이 새로 개강이 돼요. 춤을 더 발전시키고 싶으시고 그리고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시간표를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들 그리고 적합한 반들을 보셔서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 순간까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너무 큰 마음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댄서 김은정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